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무선 게이밍 마우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제가 처음으로 리뷰하는 브랜드입니다. 글로리어스라는 브랜드고 아마 타공 마우스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브랜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사실 예전부터 브랜드랑 마우스 존재 자체는 계속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딱 무선으로 출시됐다고 해서 무선이면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타공 마우스를 처음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무척 궁금한데 오늘은 이 마우스의 디자인과 실제 사용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잡았을 때 그립감과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정확한 이름은 글로리어스 오딘 마우스 모델 5 와이어리스 무선 제품이고 블랙 무광, 화이트 무광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블랙 무광으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솔직히 엄청 고민하긴 해서 골랐는데 사고 보니 살짝 더 후회가 되긴 하네요. 화이트를 많이 구매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하나 더 구매를 해볼까? 암튼 그리고 가격은 109,000원인데 워낙 비싼 모델만 봐서 그런지 이 정도면 무선 마우스 가격치고는 상당히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리어스 브랜드 마우스 제품들이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모델 D와 모델 D-, 그리고 모델 O, 모델 O-, 즉 지금까지는 모두 유선 마우스였다고 보면 되고 오늘 가져온 모델 O 와이어리스 모델이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면서 이 브랜드의 최초 무선 마우스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모델은 컬러 선택은 물론 무광, 유광 선택이 가능했고 마이너스가 붙은 모델은 무게가 더 가볍고 사이즈가 더 작아진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암튼 오늘은 모델 O 와이어리스 무선 마우스를 자세히 알아볼 거고 스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센스의 경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글로리어스와 픽스아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BAMF 센서라고 합니다. 이 센서의 경우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 소모에 최적화되었다고 하며 그 외 400 IPS, 50제 가속도, 최대 19,000 DPI, 그리고 1000Hz 폴링레이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4GHz의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용 동굴이 어댑터가 있어서 여기에 동굴이를 장착하고 같이 동봉된 케이블로 마우스와 가깝게 배치를 해서 더 연결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었고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케이블로 연결해서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움직임이나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괜찮았고요. 케이블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는 대부분 사용하는 파라코드 케이블이라 엄청 유연했는데 느낌 자체가 레이저에 사용된 케이블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도 C타입 포트라 범용성 부분에서 너무 편했고 포트 디자인이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C타입 케이블과 호환이 안 될까 걱정을 했는데 주변 공간이 넓어서 다른 C타입 케이블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를 자세히 보면 위아래가 대칭처럼 보이지만 상단이 이렇게 살짝 더 튀어나온 형태라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방향에 맞게 연결해줘야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우스 디자인을 좀 더 보겠습니다. 표면은 텍스처 느낌이 전혀 없는 아주 부드러운 촉감이고 바이퍼 느낌이 아닌 바실리스크랑 동일한 표면입니다. 그리고 대칭형 마우스라 양손잡이 마우스로 보면 되고 등이 낮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핑거그립 또는 클로그립에 적합한 마우스입니다. 실제로 레이저 바이퍼 모델과 비교를 해보니 엉덩이나 등, 전체적인 사이즈 수치도 거의 1mm 미만의 차이고 모델 O 와이어리스 제품이 세로 길이만 약 1.2mm 더 길어서 사실상 잡았을 때 느낌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즉 차이점이 허니컴 쉘 모양으로 타공이 되어 있어서 다른 마우스보다 무게를 더 줄였고 그로 인해 공기 순환이 훨씬 잘 된다는 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닥까지 다 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를 재보면 69g인데 이 정도 무게면 RGB가 적용된 무선 마우스로는 거의 가장 가벼운 마우스군에 속합니다. 물론 최근 더 가벼운 것도 출시하긴 했지만 무선 바이퍼의 경우 74g이니 수치상으로는 더 가벼운 거죠. 다만 이게 5g 미만의 차이라 이미 무선 바이퍼를 사용 중이면 체감상 차이를 거의 느끼기 어려울 테고 아마 그 이상의 무게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엄청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손에 땀이 거의 없고 타공으로 인한 통기성 부분도 체감이 잘 안되고 무게도 제 기준에서는 이미 가벼운 마우스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오히려 저한테는 RGB 조명이 보이는 효과랑 타공 디자인 포인트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 마우스 피트는 100% 순수 PTFE 소재이면서 0.81mm로 은근 두껍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 마우스 피트는 별도로 판매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교체도 가능하더라고요. 또한 글로리어스 제품도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렇게 조명, 버튼, 폴링 속도, DPI 설정
등등 다 세부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을 하려면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마우스 본체에 직접 연결해야만 인식을 하던데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고 한글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뭐 설정한 값은 잘 기억했고요. 클릭 소리도 궁금할 테니 한번 들려드리면 휠 돌리는 소리도 거의 안 났고 클릭 느낌도 옴론 스위치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평타 정도? 그럼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RGB 요소도 한번 보겠습니다. RGB가 일단 휠에 적용되어 있고 측면이 라인 쪽에도 RGB가 적용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 확실히 시각적으로 엄청 화려해 보입니다. 딱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측면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마우스 이름이 오딘이잖아요.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 캐릭터라고 보면 됩니다. 암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플라스틱 소재나 마감 퀄리티 이런 부분들은 가격 대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완전 저렴한 소재 느낌이 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대신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긴 한데 독특하고 화려한 맛은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도 RGB 오프 상태에서는 최대 71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꽤 긴 편이고 타공 디자인이라 공기순환도 좋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RGB 요소까지 저는 뭐 딱히 큰 단점은 못 느꼈습니다. 굳이 언급을 하자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양쪽 사이드에 고무 그립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 소재라 잡았을 때 딱 손에 감기면서 붙어있는 느낌보다는 살짝 미끌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고무 그립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내부에 액체를 흘리면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즉 손에 땀이 많고 핑거 그립, 클로 그립 사용자이면서 정말 가벼운 무선 마우스를 찾는다. 그럼 추천할 만한 무선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레이저는 타공 디자인 안 만드나? 뱀 비늘 모양으로 타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